생각을 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리그까지 창단을 좀 하게 됐어요. 와. 야, 이명웅 선수가 아직 미안. 쏘리. 야! 집중해! 야, 사이. 아, 좀 정면이긴 했지만 아, 제대로 때렸어요. 결국엔 이정우 선수가 욕심을 낼 만도 했지만 확실히 임영웅의 위치 선정, 슈팅을 갖고 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마무리도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골 넣었어요.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저 임영웅 선수의 어떤 집념에 박수를 보내고 인정합니다. 임영웅 구단주가 네. 팀 소개를 조금 시청자분들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희 팀은 소개해드렸다시피 리턴즈 FC라는 이름의 팀이고요. 이름이 왜 리턴즈 FC냐라고 묻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저도 가장 먼저 써봤던 게 축구 선수였거든요. 축구 선수 맨날 썼는데. 나도 썼는데. 축구 황제로 썼는데. 마라도나가 꿈이야. 그죠, 누구나 꿈이었지. 잠깐 이라도. 네, 꿈을 못다 이룬 선수들이 있어요. 네, 저희 팀은 선수 출신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고 그리고 뭐 대학교 때까지만 운동했던 사람들도 있고 웬만하면 거의 다 축구 선수를 한 번씩 꿈꿨던 일반인들도 반 정도 있는데 다들 축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축구선수라는 꿈이라도 꿔보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리턴즈 FC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도 좋다. 의미도 멋있다. 축구의 꿈은 다시 시작된다. 근데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다른 스포츠도 많고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저 좋은 취미들도 있거든요. 네네. 임영웅 구단주가 생각하는 축구의 매력은 뭡니까? 궁금하다. 어렵다 질문. 저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11대 11 딱 경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 이게 뭐라고 이 축구가 뭐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진심으로 소리 지르면서 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수 없습니다. 임영웅 승결도 못 득점. 괜찮아 괜찮아. 가끔 화도 나고 이럴까? 저는 이제 그런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짜릿하고 별것도 아닌 이 그냥 일반 경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 임하고 똘똘 뭉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 또 뭉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축구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 하나 두고 공 하나 두고 공 하나 두고 22명이 막 미친 듯이 싸우는. 맞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비엘사 감독이라는 분이 한 말을 엊그저께 봤는데 그분이 이제 축구의 매력은 5분짜리 하이라이트로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서사, 스토리, 거기에 뭔가 이게 좀 삶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멋있다 말을 하니까. 배웠어, 또 배웠어. 아니, 보니까 또 이 임영웅 구단주께서 리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리그 만든 건 뭐야? 리그를 어떻게 만들어? 진짜 문화 대통령이다. 이제 일반 조기 축구 팀으로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 축구는 뭐 교체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제 K7-6 이런 대회를 나가면 그런 룰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럴 거면 리그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리그까지 창단을 좀 하게 됐어. 와. 좋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K5, K4? K5에서 좀 차시는 팀 정도? 와. K5 상위. K5 상위권 좀.
그 리그에서 지금 리턴스 FC가 1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1등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선수가 득점왕이고? 제가 지금 득점왕이에요. 이거 좀 득점왕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까? 딱히 생각은 없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골을 넣다 보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축구의 진심입니다. 네, 축구의 진심이에요. 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축구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상암에 가서 노래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야 운동장에서 저 축구화를 신은 거예요. 그래 그 인상적이었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상암 잔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서 저희들 이제 댄서 팀이랑 포함하면 10명도 넘는데 그분들이 운동화 신고 가면 또 잔디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렇지. 다 축구화 신고 가서 조심조심 공연을 했던 이게 축구 사랑이 아니 그래서 지금 축구 팬들 중에서 평판이 제일 좋은 게 임영웅이에요. K리그 잔디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컨셉. 근데 3년 전에 뛸 때도 잘 뛰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 안정환 감독도 그 기량에 대해서 놀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나왔을 때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수팀하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곧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때 한번 놀랐어요. 네. 앞쪽으로 김병현. 임영웅 커튼. 자, 수영만. 보세요. 저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임영웅! 저 왼발 조심해야죠, 왼발 조심해야죠! 자, 태클로 방어하고 있는 임영웅! 포천에서 날아다니네. 네, 근데 도전장을 내밀진 몰랐어요. 급기야 이제 도전장까지 내미는 이런 상황. 그렇죠. 예. 그거 그러면 3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까, 팀을 이렇게 계속? 그 당시에 이제 뭉찬에 나왔을 때 네.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가수로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좀 핫할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오늘 열심히 많이 뛰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몸을 만들고 오늘 한번 대결해 보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좀 몸이 안 좋으셔야지 다음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같이 꼈어? 네, 제 기억으로도 잘하셔. 뭐 또 있습니까 여기? 저희는 이제 유니폼 조기 축구팀 최초로 홈 어웨이 서드까지. 서드까지? 세 벌이 있고요.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의 시즌 세 번째 골. 임영웅 선수 특유의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단복 루이빗 서브 디자이너께서 루이빗 디자인을 한 콜라보로 디자인을 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이거. 스포츠 브랜드랑 콜라보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야. 아 그럼 잠깐 일어나서 봅시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아 너무 이쁘다. 한 바퀴 좀 돌아보시고. 아 느낌이. 좀 더 고급스럽다 확실히. 진짜 예쁘다. 아 제가 알고 있네. 근데 진짜 예쁘다. 우리는 저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는 동대문 최 사장님. 동대문 최 사장님? 저희도 잘 늘어나요. 되게 잘 늘어나고. 아 우리도 좋아. 네, 되게 좋아요. 신축성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옷 세게 잡으면 찢어져요.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저희. 자주 찢어져. 아니. 야 여기서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가 팍 찍었는데 여기. 리턴스 FC에 나올 주인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주자 임영웅. 네. 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자, 누구를 선택할지도 지금 관심사예요. 예, 뭐 잘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자, 임영웅의 선택. 누굽니까? 저는 이대훈 선수. 이대훈. 야, 이대훈도 이렇게 안 치는데. 왜 이대훈입니까? 우리 시즌 1 때부터 봤고 네. 경기 전에 야 가볍게 인사차. 인사차. 예. 우린 가볍지 않아, 대훈아. 우린 무거워, 이겨야 돼. 자, 대훈아, 가자. 5천만이나 16명이냐.
대훈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아니야, 생각해. 자, 임영웅. 아! 임영웅 팀. 자, 자존심을 걸고 상대 구단주를 상대로 이대훈이 대결합니다. 자, 마지막 승부. 아,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겨야 돼, 대훈아. 아, 그렇지, 이대훈. 아, 이대훈 빨랐어, 이대훈 빨랐어. 아, 이대훈 선수 또, 또 네. 우리 어쩌다 FC의 또 자존심이거든요. 그럼요. 시간이 없부터 계속했던. 그렇습니다. 자, 이대훈. 크게 크게 해야 돼. 부딪치지 말고. 과연. 아,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예, 네, 이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계속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 체력 방전, 체력 방전. 좋아, 좋아, 좋아. 저러다 본인이 방전되겠는데요. 네. 근데 자, 이대훈. 몸싸움 자신께! 안 돼, 하지 마! 자, 갑니다! 나 이대훈이다! 그렇죠! 알겠어. 가자! 됐어! 가자! 찬스, 찬스, 찬스! 왔어, 네. 왔어, 왔어! 아! 아. 야, 뭐야! 저 뭐야! 자, 이제 이명웅 반격! 이명웅 반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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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이야, 왼발이야, 왼발이야! 오. 오.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 진짜! 네. 오. 오. 발재간 보소, 발재간 보소! 오! 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이대훈, 이대훈. 와, 와, 나이스 태클, 나이스 태클. 대훈아, 점프 잘했다. 대훈아, 방금 점프 좋았다. 잘했어. 센스님의 기술이 있다니까. 가자, 가자. 보여줘. 바깥에서 때려도 돼, 바깥에서도. 네, 지쳤습니다. 네. 자, 이대훈 그래도 뭐 타이트하게. 자, 개인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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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아! 오, 말고, 말고. 아! 아! 자, 개인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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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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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야, 귀여웠는데. 자, 이대훈. 야, 이거 오래 가는데요. 예. 네. 자, 대훈아, 체력으로 가, 체력으로! 됐다, 됐어! 예. 네. 오! 오케이! 체력이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안 된다. 아, 체력적인 면에서 역시. 와. 대훈이 형, 그! 좋아, 좋아! 야, 대훈이가 체력이 세.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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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야, 그래도 좋은 승부였어. 아, 쉽게 얘기하면은 다섯 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시작됐습니다. 서바이벌 축구 시작됐습니다. 가. 좁은 공간에서. 우와! 우와! 오케이. 이대훈. 오, 예. 오케이.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뭐 터치라인 아웃이 없습니다. 그렇죠. 벽을 이용해도 되고요. 오, 네. 안쪽으로! 아, 위협적이네. 가운데 들어갑니다. 중간에 끊는 정대진. 대진! 조진세.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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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가자, 가자!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리턴스 FC. 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자, 뒤로 갑니다. 자, 이명웅. 자, 리턴즈 FC가 선출들이 많기 때문에 이대훈! 오! 이대훈 선수가 이런 승부에 강하거든요. 네! 헷! 아! 까비! 밀어붙여! 강하게! 강하게! 아, 첫 골이 중요합니다. 첫 골이 중요합니다. 약간 슈팅이 시원하게 때려. 네, 먼저 시도를 했어요. 네! 자, 측면으로. 예, 나성수. 앞으로. 바람박, 바람박. 자, 걷어내고 있는 마선호. 자,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예요. 네. 반짝해, 반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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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지컬. 반짝해.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래, 나 터치를 많이 가져가 봐, 일단. 그래. 굴려, 생각은 굴려. 그래. 야, 우리도 비어있으면 그냥 때려. 그리고 한 명은 홀딩 해야 돼. 훈찬아, 줘봐. 리턴스. 오, 이명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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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조진세. 그래. 들고 갑니다. 자, 찬스예요, 정대진. 슛! 자, 흘러나옵니다. 허민호. 자, 완전히 유리해졌어요. 네. 자, 리턴스 불리합니다. 네.
이명웅! 예, 과감하게 슈팅! 선수를 막는 우리 선수를 제가 좀 막으려는. 아니야, 해. 와, 와 실세다 임영웅. 아 임영웅 씨. 야 구단주 화났어요 지금. 네. 예. 자 돌파. 찌들어. 죽어. 다 뒤로. 아 임영웅 선수가 발밑이 진짜 좋아요. 네. 굿. 자 가운데. 아우. 이대훈 수비합니다. 자 임영웅 붙어 있습니다. 마선호 건전 중인데요. 아, 네, 마선호. 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쾌, 임영웅. 자 마선호 그러고 나왔고 허민호 마선호 놓쳤어요. 아 찬스예요. 나성수 임영웅 임영웅 찬스. 아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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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수 나성수 안 들어갔어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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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입니다. 빠갔어 빠갔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박진경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 받아가네. 일단 하나만 해 하나만 일단. 네 오케이. 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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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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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누워. 이영사 저 안쪽에 마선호 마선호 아니 일단. 마선호 슛! 이명웅! 이명웅의 골입니다. 좋아, 히어로! 이명웅의 골입니다. 야, 결정을 짓네요. 야, 이명웅 선수가 지금 거의 골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종집을 찍고요. 역시 역시 골 냄새 냄새 맡았잖아. 이게 무슨 놈이야. 4대3입니다. 자 이제 4대4 대결. 우와. 재진아 근육 써 근육. 괜찮아? 임영우. 자 뒤로. 정훈찬. 임영우. 자 뒤로. 정훈찬 뒤로. 와 다르다 다르다. 하프 라인에서 할게 하프 라인에서. 근데 하프 라인 너무 가까워. 아 페널티 킥은 중앙선에서 이건 찹니다. 랩 랩 랩 레프레. 아 이건 많이 안 돼. 이것이 다루는 거야. 눈 감고도 눈. 안 돼를 줘 안 돼. 이거 한다고 이거? 이건 너무 쉽지. 아 이거는. 아이 잠깐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핸드링을 지적했고요. 네. 내가 할까? 어? 자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입니다. 자 임영웅의 정확도를 보겠습니다. 자 임영웅.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4대3 되면 힘들지. 형이 골대 항상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형이 계신 거예요? 골대 쓸게, 내 골대 쓸게. 야, 살. 나이스, 선호 굿. 야. 와. 와, 뭐야 방금? 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와, 미쳤다. 와, 뭐야? 저 플립플랩 변형이지. 인사이드 플립.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기술 좋다니까. 어떻게든 한 골 넣어서 3대3으로 맞춰야 됩니다. 왼발 왼발. 아 노릇. 임영웅 선수의 저 개인기가 나오네요 이제. 아 발재간 보세요. 발재간 뭐야? 잘 쓰는. 뛰었는데 아 됐습니다. 가소련 가소련 슛. 잘한다. 조금 전까지의 경기는 진짜 에피타이저였네요. 네. 본 경기에서 달라지네요.
출연! 선정. 큰 축구엔 또 얼마나 잘하실까? 진짜 이제부터 어려워. 자, 먼저 슛! 절대적으로 불리한 뉴벤져스. 자, 추고. 자, 추고. 자, 추고. 슛! 슛! 잘합니다. 느낌이 패스웍이 네. 굉장히 좋아요. 야, 이번엔 본색이 좀 나왔습니다. 오케이! 경기 때 저러면 어떡하지? 야, 세훈아! 경기 때 저럴 수 없을 거야. 평상시에 어떻게 축구하는지가 나오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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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메인 이벤트이자 최종 대결입니다. 구단주 카드가 걸려있는 11대 11 스페셜 매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기자, 예. 주기자, 감독님 해봅시다. 근데 슬쩍 이제 요 앞에 몇 가지 해봤잖아요. 네. 요거를 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모르고 싶다? 일단 좀 두렵습니다. 아, 해보니 두려워요? 예, 만만치 않죠? 아니, 얼굴 보니까 네.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요, 우리. 네. 저희는 좀 다 지쳤는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까 살짝 저 걸어 들어가면서 혼잣말 하는 걸 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고 축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명웅 씨가 하는데 우리 합니다. 저희도 이제부터는 진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네. 이제 진심입니다. 지금 리턴스 FC의 각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명웅 구단주가 오늘 지면 팀 해체를 하겠다는 팀 해체를 하겠다는 그런 폭탄 발언을 했다. 야. 아니 잠깐만. 아니 그 정도 자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근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지. 약속 지키셔야 될 텐데. 네, 뭐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네. 임하겠다는 뜻이고요. 진짜 지면. 저는 요즘 구단주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저는 요즘 구단주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그 정도의 각오로? 진짜 그 정도 찐템으로 하시겠다. 예, 그 정도 각오로.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팀에 차면은 팀 없잖아요. 예.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일로. 우리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일로. 우리 바로. 예. 예. 가수 티오가 딱 하나 났는데. 예, 오늘 이겨가지고 저 예, 영입하는 것도 괜찮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승부입니다. 승부욕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다만 다치지 않게 본인 몸 잘 관리하면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경기 지면 진짜로 해체합니까? 경기 지면 해체하니까 잘해라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집중 집중. 사이다! 자, 이거 역습 주의해야죠. 자, 이명웅인데요. 이명웅 조심해야 돼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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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반대 반대. 민경현 밀어줍니다. 측면 전원선.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또 만들어. 다시 만들어. 자, 지연시켜야 됩니다. 네. 우와. 자, 이명웅 쪽으로. 그러나 헤딩 걷어냅니다. 야, 만들으라니까. 기다리자. 울프 받아줘야 돼. 최종화 좀 더 경기 컨트롤을 하고 있죠. 네,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뭐, 예, 일진일퇴의 공방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원! 10시 흘려, 흘려. 전원 가요, 전원! 아, 볼 소유권을 뺏기는 어쩌다 뉴벤져스. 오늘 경기 쉽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서워요. 네, 오픈 패스. 자, 공간 쪽으로. 아우, 나야! 해! 해, 처리, 처리, 처리. 헤딩! 뒤로 올라나옵니다. 세컨, 세컨, 세컨! 변현 치우라! 자, 슛! 이명웅!
여기 지훈아. 가슴으로 볼 넣고 자 슛. 아, 이명웅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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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확실히 임영웅 선수는 피니싱 능력, 언제 어디서도 슈팅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임영웅 선수가 좋은 게 이 저 네. 킥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찹니다. 아, 예. 한 박자 빠른 스텝으로 슈팅을 가져왔어요. 아! 와! 그렇지. 잘했다, 태훈아. 와, 이런 거 들어갔으면 진짜. 아, 정말 정말 너무 캐치 잘했다. 아! 됐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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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자, 임남규. 남규야, 남규야. 남규야, 사이드 오른쪽, 남규야. 오른쪽. 자신 깨야죠. 자, 수비 실수를 이용해서 임남규. 자, 두 명이 에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결되고 류현규 땅볼 패스. 이석찬입니다. 이석찬. 슛! 아, 맞습니다. 이석찬. 아, 맞고 나갔어요. 네. 아! 잘했는데. 늦어. 접어라. 접어야 될 땐 안 접고. 미턴즈 FC도 현역 선수들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분명히 나와요. 네. 아, 임남규 선수가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석찬이 빠르게 또 슈팅을 가져왔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긴 했어도 그래도 좀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네. 아, 한번 접었다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팀에게는 이런 게 찬스거든요. 미안 미안. 쏘리 쏘리 쏘리. 야! 집중해! 잊어버리면 돼. 잊어버려 잊어버려. 괜찮아. 괜찮아. 자, 코너킥입니다. 니뱅 굿 니뱅 굿. 형들 형들 형들. 일자 합시다 일자. 동영 일자.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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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일자. 네. 오버. 머리 박자, 머리 박자, 여기서 넣자. 넣고 가야 돼. 자, 우리 선수들 빠르게 준비하겠죠? 자, 임단 돌려주고 펀치! 처리, 처리, 처리. 자, 헤딩으로. 은규야. 범주 사이, 범주 사이, 범주 사이. 은규 사이, 은규. 종우야! 야, 종우야. 됐어, 야, 야, 승야, 승야, 앞에, 앞에. 굿. 살려, 살려, 살려! 역습! 나가! 자, 역습입니다. 자, 반격. 됐다, 이거 잡아. 너 잘하는 거. 이거 뺏기면 큰일 난다. 이거 뚫리면 큰일 난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자, 호민호 좀 더. 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속도 붙일 거예요. 한 번에 네. 먹으면 안 되죠. 원서가, 자, 접고 들어갑니다. 슛! 아, 빗나갔습니다. 원서가, 아, 거의 가면 없어. 아, 보고해, 보고.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이런 모습이죠. 네, 네. 약간. 화가 났어요. 그렇죠. 네. 이 축구의 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바로. 자, 이 슈팅 이후로 좀 더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죠.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일자. 자, 형찬아 맨투맨 가져. 여기 있다가 나가. 여기 있다가. 그냥 한 명씩만 자, 한 명만 잡아. 여기 있다가. 어, 그냥 길목 길목. 지역으로서 조용아 네가 뒤에 얘기해 줘. 코너킥 얻고 있습니다. 아, 코너킥 계속 번번이 잡혔거든요. 키퍼한테 네. 잘 좀 몰렸으면 좋겠어요. 자, 임남규 감아줍니다. 헤딩 뒤로 올라갑니다. 버려도 돼. 자, 따라가는 이석찬. 급할 거 없어. 터치아웃. 용 안 내려도 돼. 지켜 일단 가자. 자, 가드로 놓고 최종우. 최종우. 예. 어, 예. 자, 밀어줍니다. 이석찬. 자, 크로스 수비야, 걸리고. 수비야 수비야 수비야. 김진자 쪽으로. 자, 그러나 오른쪽 임영웅이 볼 이어봤습니다. 자, 침투! 넣어줘! 자, 임영웅 리턴스 FC. 아, 태클 가볍게 피해내는 임영웅. 야, 최종우의 태클을 쉽게 피해가요. 웅아! 웅아! 아, 여유가 있어요. 맞았어. 네. 아, 그나 지금 베스비스. 혼자, 혼자! 몸 돌려, 몸 돌려. 은기야,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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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 중앙에 말리온 호빙이요. 중거리 슛! 아, 나갔습니다. 자, 중반전 첫 슈팅 리턴즈 FC입니다. 선수가 그렇게 나가죠. 내가 커버할게. 안 돼, 쎄, 쎄! 이거 위험해! 전화! 우리 한번 죽여, 죽여! 지훈아, 형 안 돼, 형 안 돼, 형 안 돼, 형 안 돼. 지금 돼, 지금 돼.
자, 옆에서 이명웅. 자, 찍어차 줍니다. 이쪽 위험해요. 자, 기파 잘 나왔습니다. 와. 황태훈. 야, 이명웅 선수의 어시스트가 한번 나올 뻔했어요. 예. 네. 지금은 이명웅 선수의 패스 보세요. 이수근 선수가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알고. 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아! 야, 이제 명품 크로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이수근 선수였죠? 네. 말년 호빙류. 이게 터치만 좋았더라면 골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아!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죠? 네. 네. 아, 근데 뭐하냐. 크로스. 나와. 수빈! 반대. 나와. 자, 반격입니다. 이명웅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이명웅. 아, 컨트롤 보세요. 순두부 터치가 나왔어요. 와! 플리핑 봐. 자, 반대쪽. 아, 또 들어가요. 쳐줘. 자, 헤딩. 저 끝까지. 오. 침착한 강현석. 야, 이명웅 선수가 몸 풀리니까 더 무서워지는데요. 아, 와, 와, 와. 사이 줘, 사이 줘. 앞에 줘, 앞에 줘, 앞에 줘, 앞에 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자, 가자, 가자. 자,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 범서.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쳐야 병수야, 돼. 병수야. 사이드 없다. 사이드 없다. 오케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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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라인. 이야, 저 패스 돌아, 보세요. 돌아. 예. 좁은 지역에서 빠르게 주고 받네요. 이명웅이죠. 야, 개인기 이명웅.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네요. 편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툭 잡고 탁 쳐주는데 네. 위협적이에요. 확실히 이명웅 선수가 예. 상대가 와도 약간 좀 주눅들지 않고 긴장감 없이 좀 여유 있는 플레이가 확실히 좋고요. 야, 못 본 사이에 또 진짜 어나더 레벨에 와서 돌아왔는데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봤을 때랑 완전 다른데요. 사이 잡아야 돼! 가운데 잡아야 돼! 우리가 이런 팀을 만나서 극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조축 탑백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팀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야, 야, 이거. 해, 대박, 대박. 반대로. 아, 나이스야. 아, 또 치고 나. 이명웅 파고듭니다. 이명웅. 아, 이명웅 선수 골 욕심 될 거예요. 슛. 오. 정면이었습니다. 야, 사이. 아, 좀 정면이긴 했지만, 아, 제대로 때렸어요. 네. 보세요, 이제 이명웅 선수 골 욕심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팍 부딪혀라 거기까지 갔는데. 아! 김대광. 정훈아! 왜? 자,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정훈 몸싸움. 이정훈 슛! 펀칭! 정훈아. 자, 다시 이정훈. 이명웅! 정훈아. 욕심을 낼 만도 했지만 확실히 임영웅의 위치 선정, 슈팅을 갖고 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마무리도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골 넣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저 임영웅 선수였던 집념에 박수를 보내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김동현 키퍼가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 막았죠. 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정훈이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슈팅까지 날리 이거 잘 막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침착하게 이정훈이 내줍니다. 아, 예. 아, 이명웅. 이명웅 선수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네. 저게 중요한 거죠. 아, 네, 침착하네요. 이정훈이가 인사이드로. 근데 진짜 좋아하네요. 네. 자, 포효하는 임메시. 그야말로 쐐기골입니다. 그렇죠, 진짜 임메시네요. 네. 이게 파울 아니야? 와, 결국은 넣네.
못 쫓아가네. 안용환 감독의 오늘 카드가 회식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다 막았었는데... 더하자, 더하자, 좋아, 좋아! 자, 끝까지 놓치면 안 돼!